롯데리아 하면 뭡니까? 근본 없는 맛. 근본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 맛.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바퀴벌레랑 롯데리아는 살아남을 것 같은 맛. 요게 롯데리아의 전 정체성이라고 보거든요. 이 근본 없는 맛이. 맥도날드 하면 가장 상징적인 건 패티 같아요. 이 종이죽 같은 패티. 그냥 뒤틀려가지고 육즙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씹으면 육즙이 느껴지는 이율배반적이고 역설적인 맛? 패러독스의 맛? 자, 오늘 먹을 건요. 창녕 갈릭 버거 세트입니다. 자,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원래는 2021년에 창녕 갈릭 버거라고 해서 하나가 나왔었는데, 기간이 끝나고 나서 2023년 지금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창녕 갈릭 버거는 창녕 갈릭 비프 버거가 됐고요. 창녕 갈릭 치킨 버거가 2023에 추가가 됐다는 거.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약간 롯데리아를 견제하는 움직임이 계속 지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다. 자, 햄버거 두 개라서 과연 제가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두개다 먹고 평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창녕 갈릭 비프버거, 창녕 갈릭 치킨버거 요두 개는 맥도날드에서 있는 한국의 맛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성 녹돈버거 옛날에 있었죠. 제가 한번 먹었죠. 그리고 이제 진도 대파 버거 요것도 한국의 맛 시리즈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거 맛있게 먹었는데 이 특징이 있습니다. 창녕에는 맥도날드가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창녕에서는 창녕갈릭 비프버거, 창녕갈릭 치킨버거를 먹을 수가 없다. 다른 도시에 가야지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애석한 부분. 그리고 보성 녹돈버거도 보성에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성에는 맥도날드가 없다는 보성운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진도에도 맥도날드가 없어서 진도 대파버거를 맛볼 수 없다는 진서운 이야기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무서운 이야기, 오늘 먹방도 약간 공포 먹방이 될수 있다. 창서운 이야기, 보서운 이야기, 그리고 진서운 이야기 세 개로 한번 스타트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창녕갈릭 비프버거. 이게 2021년에 한번 나왔었어요. 그때 제가 먹은 기억이 있는데 영상을 한번 뒤져보니까 남아있는 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창녕 조시로는 조 바이든이 있다는 채팅창 제보가 있습니다. 개소리 할 거면 나가. 자, 이것도 조서훈 이야기. 자, 비프버거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나온 거기 때문에 이유가 있겠죠. 맛에 단단하니 신제품 치킨버거와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독으로 나올 때 요거가 먼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이거 아무리 봐도 먹었는데, 이거 전에 먹었어. 왜냐면 이 갈릭버거 마늘 특유의 그 단맛 있잖아. 내가 먹었는데,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제 시즌 끝나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자, 모양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늘빵 같은 데 있는 특유의 마늘 소스가 묻어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맥도날드 햄버거 크기에, 맥도날드 햄버거 두께에, 맥도날드 햄버거 특유의 툭툭 는 느낌이 그대로 있습니다. 마늘보쌈 그 맛인데? 근데 그거 아시나요? 치마에서 봤는데 버거라는 거는 소고기 버거만 버거라고 한대요, 외국에서. 그래서 닭고기나 돼지고기는 버거라고 안 한대. 샌드위치라고 한대. 그래서 징거버거가 아니고 징거 샌드위치인 거야. 우리나라에서만 버거라고 그래.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삼겹살 뭐예요? 고기잖아, 그냥. 고기 부위잖아. 돼지 그 특정 부위. 근데 일본에서는 겹살을 뭐라고 하냐면, 싸서 먹는 거를 겹살이라고 그래. 왜냐면 삼겹살 먹을 때 우리가 쌈을 해 먹잖아.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삼겹살 하면 떠오르는 게 고기를 싸 먹는 거. 그래서 싸 먹는 게 겹살. 그래서 감자튀김 싸 먹으면 감자튀김 겹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미국이 뭐 샌드위치라고 부른다고 우리도 샌드위치라고 부르라는 법 있어? 그거 용인하면 이거 일본인들이 지네 맘대로 한다고 감자 튀김 겹살, 뭐 케찹 겹살, 이거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뭐 있었는데, 그 시리즈 있었는데, 육회. 육회 뭐야, 육회. 소고기 말 그대로 가열 안한생 고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배랑 계란 노른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일본 사람들은 육회 하면은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생각해서 아무데나 계란 노른자를 참기름하고 둘러가지고 올리면은 육회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기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감자튀김에다가 생달걀을 올리고 참기름 돌리면은 감자튀김 육회. 이게 바로 육서운 이야기, 그리고 겹서운 이야기입니다. 또뭐 하나 있었는데? 아, 버무리면 나물. 맞아. 버무리면 나물이라고 그래. 우리나라 나물 하면은 채소로 만든 반찬인 거잖아. 근데 일본에서는 채소를 버무렸다는 거에 포커스를 둬서 고기를 버무리면은 그것도 나물이야. 고기 나물. 그리고 감튀를 버무려? 감튀 나물. 근데 여러분들 참을 수 있다고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이거 치킨버거.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창녕 갈릭 치킨 샌드위치 해야 되는데 창녕 갈릭 치킨버거. 이거 참을 수 있냐고요?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너네도 참
참아. 겹살, 나물, 육회, 참으세요. 단맛이 강해. 창녕갈릭 소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마늘에 느끼한 걸 잡아주는 거는 탁월해. 그러니까 마늘보쌈에서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다만 단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싫어할 것 같은 맛. 뭐 일회성으로는 괜찮다. 재밌는 맛이다. 근데 창녕 사람들은 자기 사는 곳에서 먹진 못할 것이다. 근데 좀 인구 적은 동네에서는 배달시키면 인구 밀도가 적으니까 엄청 멀리 와야 하잖아 배달이. 그럼 배달비가 미친 듯이 올라갈 텐데 어떻게? 배달앱에 안 떠? 왜? 아 멀면 안 떠? 그러면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무주, 창녕 뭐 이런 데 있어요? 아니 무주는 내가 한 번씩 가잖아. 죽음의 지장산 성묘 할 때. 무주가 진짜 시골이야. 죽음 왜 붙이냐면은 역사가 깁니다. 한 5년도 더 전에 검은 바위산 얘기하다가 어? 검은 바위산에 죽음이 안 붙었는데 왜 붙었지? 옛날에 죽음의 검은 바위산 이랬어요? 안 그랬는데? 죽음이 왜 붙었지? 그냥 붙은 거네? 성묘 코스가 힘들어서 그냥 붙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성묘 하려면 쉘파가 붙어야 돼요. 사실은 성묘 중간에 베이스 캠프도 차려야 되고 가끔씩 보면 이제 야생동물 사체가 그대로 보관돼 있어요. 눈 때문에 그대로 그냥 그게 표식이 되죠. 그래서 그걸로 방향 잡아가면서 성묘합니다. 잘 먹었고 아쉬운 점은 창녕 갈릭 소스가 아래로 많이 흘러내려서 이걸 다 섭취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저는 이제 맥도날드의 강점은 이제 비프라고 생각합니다. 비프 패티. 이 특유의 그 무심한 툭 나온 비프의 맛이 나는 너무 좋다. 이 맥도날드는 패티가 난 참 좋다. 신문지 같은 맛이라고 하셨는데 옛날에 종이죽이라고 있어요. 종이죽이라고 아시나요? 약간 지점토나 차려가곤 다른데 종이를 죽처럼 만들어서 클레이처럼 가지고 노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공작. 그래서 종이를 죽처럼 만들어서 탈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조형을 만들어가지고 굳히면은 종이가 그대로 굳잖아. 그래서 종이죽으로 탈도 만들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공작 시간 있었단 말이죠. 종이죽 씹는 맛이 좀 있어요. 맥도날드 특유의 패티 씹는 맛. 요거 중독성 있고 굉장히 메리트다. 그래서 롯데리아 하면 뭡니까? 근본 없는 맛. 근본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변화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같은 맛. 인류가 멸망하더라도 바퀴벌레랑 롯데리아는 살아남을 것 같은 맛. 요게 롯데리아의 전 정체성이라고 보거든요. 이 근본 없는 맛이. 맥도날드 하면 가장 상징적인 건 패티 같아요. 이 종이죽 같은 패티. 대충 찍어내는 것 같은데 오묘한 중독성이 있어서 계속 찾게 되는 맛. 그냥 뒤틀려가지고 육즙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막상 씹으면 육즙이 느껴지는 이율배반적이고 역설적인 맛? 패러독스의 맛? 그래서 비프가 들어가면은 기본빵은 한다. 방금 창녕 갈릭 비프버거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창녕 갈릭 소스의 단맛도 매번 먹으면 좀 물리겠지만 이렇게 가끔씩 특별하게 먹으면 아 좋다. 나는 이거 좋았다. 자 이번에는 이제 창녕 갈릭 치킨버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킨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냐? 맥도날드의 강점인 패티로 승부할 수 없기 때문에. 치킨 패티는 사실 이제 유명한 거는 KFC나 맘스터치, 파파이스 뭐 이런 느낌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맥도날드도 이런 치킨 쪽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까? 파파이스 아직도 있냐고요? 파파이스 미국에는 계속 정상 영업했을걸요? 그러다가 한국에 다시 상륙하지 않았나요? 일단 디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스 범벅에 치킨 강정 같은 게 이렇게 있습니다. 치킨버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치킨이 뭔가 좀 질긴 느낌이야. 그리고 치킨버거는 뭡니까? 이 어떤 고기가 기름지면서 이렇게 쓱 결대로 쪼개지는 맛 아닙니까? 그게 조금 약하다. 그리고 치킨 자체가 창녕 갈릭 소스랑 그렇게 안 어울리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한없이 단맛이잖아 소스가. 근데 비프는 종이죽같이 쭉쭉 가라앉는 맛이 잡아줘. 근데 치킨버거는 치킨 자체가 이게 비프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둘 다 가벼워. 너겟이라고 하는데 너겟 같지 않고요. 이게 너겟이 아니죠. 생고기죠. 근데 이거 물론 이제 비교한 거고 맛있냐 맛없냐 하면은 먹을만 합니다. 참고차 말씀드리면 저는 햄버거는 진짜 못 먹겠다 한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스버거, 아이스버거는 확실히 별로였어. 아이스버거 있고 마라버거는 좋았어요. 스테커, 필레 다 좋았어요. 그거만 좀 별로였어. 아이스버거만. 나머지는 그냥 먹을만은 하다. 콩고기도 그냥 먹을만해요. 근데 이제 콩고기 때 내가 했던 말은 뭐냐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굳이 이걸 왜 먹냐 이거야. 그러니까 맛만 보고 먹기에는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묘사를 한 거지 맛 자체는 그냥 먹을만해요. 다만 먹을 때 본전 생각나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먹으면 그냥 먹을만해. 근데 더 맛있는 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먹을만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이것도 그래. 다른 같은 가격에 더 맛있는 거 있겠죠. 하지만 절대평가로 그냥 요거 자체의 맛만 봤을 때는 그냥 먹을만하다. 아이스버거는 그냥 절대평가로 맛 자체가 별로 없었다. 진도대파는 그때 내가 맛있게 먹었어요. 굳이 고르면 진도대파가 더 맛있어요. 근데 이 비교도 진도나 창녕에서는 할 수 없다. 왜냐? 맥도날드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비교해보고 뭐가 더 맛있었고, 뭐가 보성녹더니 맛있네, 진도대파가 맛있네, 창녕갈릭이 맛있네 하는 거지. 그 지역 사람들은 모른다. 맥서운 이야기죠. 그리고 뭐 좀 약간 생각나는 버거는, 맛있었던 거는 옛날에 기네스 버거 있죠. 버거킹에서 나온 거. 번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검은색. 그게 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느꼈지. 햄버거는 번 맛이라고 했는데 속으로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그러면 너 빵만 주는 거랑 패티만 주는 거랑 뭐 먹을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확실히 빵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다. 그래서 그때 느꼈습니다. 기네스 버거 먹을 때. 일본에 빵버거가 있는 걸 아시나요? 일본도 비프만 버거라고 하는 게 아니네요. 이거는 확실히 별로다. 비프가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 굳이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면 비프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궁금하다. 어느 정도길래 침착맨이 별로라고 했는지. 그러면 이제 치킨버거. 궁금한데 창녕에 산다면 못 먹어요. 청량에 살면은 다른 지역으로 가야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수도 있어. 내가 이게 두 개째 먹잖아요. 그래서 이 갈릭 소스가 두 번째 먹을 때 이제 누적이 안 풀려가지고 더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무래도 달짝지근한 소스니까 물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두 번째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근데 확실히 식감이나 이런 게 비프가 훨씬 안정적이야. 네이버 지도 보니까 창녕에 롯데리아 매장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건 맥도날드예요. 와, 이 뒷부분은 전바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치킨 패티가 별론데? 맘스터치가 전바점이 심하다며요. 근데 나 맘스터치 별로 안 좋아해요. 맘스터치 먹으면 소화가 좀 잘 안 돼. 튀김 위주잖아. 맘스터치 치킨이니까 튀김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맘스터치가 각광받던 때가 언제입니까? 옛날에 가성비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 사이버거 나오고 막 가출시됐을 때, 그때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치킨버거는 KFC다 라고 좀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콜라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콜라 맛없기 쉽지 않은데? 콜라가 왜 쓰지? 얼음이 녹아서? 얼음이 녹으면 써집니까? 갈릭 소스가 콜라랑 만나면서 써지나? 좀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갈릭 소스는 사실 햄버거는 콜라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창녕 갈릭 버거는 이 세트랑은 잘 맞지 않는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자꾸 랩틸리언이라서 그렇다, 파충류와의 상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유언비어 퍼뜨리면 벤입니다. 랩틸리언이 아니고 리자드맨 같은 벤틸리언이래. 맛있냐고요? 배불러서 별로 맛없어요. 먹지 말까요? 나 왜 이렇게 자꾸 이거 꾸역꾸역 먹으려고 그래? 살만 찌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대잖아. 마지막 한 입 안 먹는 거. 난 마지막 추가 다섯 입, 여섯 입을 해요. 그러니까 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무서운 먹방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게임의 날이기 때문에 좀 약간 커피 좀 마시면서 다음 거 준비를 좀 할게요. 바로 들어가면 소화도 안 되니까. 내가 초점을 못 잡네? 뒤에 커신을 잡는 것 같다 얘가? 아니면 내 앞에 커신이 있나? 초점을 왜 자꾸 다른 데를 잡지? 야 임마, 커신아, 내가 모임의 장이야. 어쩔 수가 없어. 네가 나오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내가 나와야 된다고. 내가 장이라서. 휴대폰 켜고 채팅창으로 가. 나대지 말고. 꼬지락이! 내가 더 앞으로 가야지. 커신보다 내가 더 앞으로. 이게 창녕 갈릭버거 괜히 먹은 것 같아요. 커신들이 마늘 맛을 보더니 자극이 됐는지 막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는 것 같아 지금. 지금도 앞에 막 미친듯이 돌아댕기나 봐. 너무 어두워서? 왜 내 얼굴이 무섭지? 다크서클 때문에 그런가? 커피 한 잔 더 먹겠습니다.